저 스스로도 좀 이제 네.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아. 예,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긴장되는 순간에도 방송의 재미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자세. 네. 아, 대단한 출연자십니다. 그래요. 최훈아 씨. 네. 예. 지금 일단 그래도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상승세예요. 예, 뭔가 될 것 같습니까? 분위기는 좋은데요. 예. 지금 제가 만일에 떨어지면 또 예. 3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조금 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 예. 그러고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3등 징크스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떨어지면 정말 또 3등인데 네. 그러니까 저 최훈아 씨 입장에서는 이 징크스를 제발 깨고 싶을 거고 네. 어차피 3라운드에 올라가고 싶은 심정이야 두 분이 똑같으실 텐데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암석 표면에 점이 고르게 섞여 있는 모습이 보리밥과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이것에 열을 가하면 원적외선이 방출돼 찜질방, 식기. 자, 이준택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맥반석입니다. 맥반석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준택 씨가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3년 징크스를 꼭 깨고 더 잘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래도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남동생 그리고 지방에 계신 엄마가 얼굴 보고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초비시 세계 나눔 우주항공, 정보통신, 생명공학 전 분야에 걸쳐 꼭 필요한 미래기반 기술 나노기술의 신세계를 연다. 이공계 장학생 안치의 카본 나노튜브라는 물질을 반도체에 이용할 경우 발열이 거의 없는 바이러스보다도 크기가 작은 센서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하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치병에 대해서 그 실마리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 이 나노기술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꿈의 기술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꿈의 기술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여 우리나라 산업과 공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퀴즈 대한민국은 당신을 지원합니다. 라운드 3 진출자를 만나옵니다. 먼저 영웅돼서 넷째 만든다. 이철승 씨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기다려라 북경올림픽. 가자 파이팅! 화곡동의 거미손 정답만을 잡아내겠다. 이준택 씨입니다. 정답! 정답! 정답만 잡겠습니다. 3라운드는 두 분 중에 7단계까지 먼저 성공한 분이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하고요. 중간에 문제를 틀리면 기회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아, 그럼 먼저 세트를 고를 OX 문제를 드립니다. 여객선도 과속을 하면 범칙금을 낸다. 자, 두 분 모두 모르시겠습니까? 예, 한참 고민하다 이준택 씨가 누르셨습니다. 답은? 안 냅니다. 안 낸다. X. 아닙니다. 예. 아, 답은 맞다고요. 여객선이나 유람선 같은 선박도 과속 단속이 있고 속도 위반하면 범칙금을 냅니다. 예. 아, 그렇게 고민하면서 답을 했는데 결국은 틀렸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 제시어는 이철승 씨가 고르시겠습니다. 제시어가 A세트는 거리고요. B세트는 궁전입니다. 뭘로 하시겠습니까? 예, B세트 궁전으로 하겠습니다. 궁전, 자, B세트 1단계부터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먼저 만들어진 건축물은 무엇일까? 자유의 여신상, 베르사유 궁전. 네, 답은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정답입니다. 자, 2단계 문제 드립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 한자어 오적어는 이것을 가리키는 말. 함지나비가 얼굴에 쓰는 이것. 답은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정답입니다. 자, 3단계 문제 드립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1음절의 단어는 무엇일까? 연을 만들 때 뼈대가 되는 부분. 과일에
껍질과 씨 사이 부분, 나이를 세는 단위. 답은 살입니다. 살, 정답입니다. 문제를 마칠 때마다 부인과 새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그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죠? 퀴즈 영웅, 아빠는 퀴즈의 퀴즈 영웅이라고 써 있는. 아, 퀴즈 영웅. 예, 저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약간 강요를 하셨나요?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발적이다. 예. 예, 그래요. 자, 오늘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격차를 더 벌릴지 4단계 문제 드립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프랑스인 영아 유기 사건이 발생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은 약 400여 명의 프랑스인들이 살고 있는 프랑스 타운으로 서울시 반포동에 위치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무엇일까? 네, 답은 설의 마을입니다. 설의 마을, 정답입니다. 자, 이제 5단계 문제를 맞추면 효도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중국이 몇 년 전부터 국경 안에 있는 모든 동북쪽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중국에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보는 왜곡된 역사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네, 답은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철승 씨께 효도 상품권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요, 보기 좋습니다. 참 그 일단 아이들의 응원에 부응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희 할머님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예. 할머님이 김희 독립만세 다음 해 태어나셨는데 예. 저희 할머니께 아직 정정하시기 때문에 예. 할머니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좋은 효도가 되겠습니다. 예. 예. 자, 6대 0을 만들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흔히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침대 윗부분을 가리는 천이다. 항공기의 조종석 위에 투명한 덮개, 야유회 때 지붕만 있는 텐트, 차양 등도 모두 이것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인터넷 검색창 쓰겠습니다. 네. 검색 시간 40초를 드립니다. 이제 답을 말씀해 주시죠. 자,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캐노피인데요. 아, 몰랐습니다. 아, 예. 예, 일단 아쉽습니다. 5대 0에서 일단 멈추셨는데 자, 일단 기회가 이준택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A세트 1단계부터 문제